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 의장인 파월 의장에 대해서요. Done a good job.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이 제닛 옐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자신의 의견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자,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죠. 그가 crisis after the pandemic, 팬데믹 위기에 아주 잘 대응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a new framework,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완전 고용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게 내년 2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월가에서는 파월의 재지명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문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스튜디오에서 물어봐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파월 의장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네요. 뭐 지금 합을 잘 맞춰왔으니까 네. 그 계속하는 것들을 지금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와 있는 브레이너드가 의회에 가면 만장일치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절대 반대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추적을 해보니까 네. 26일부터 진짜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굉장히 늦은 거죠. 늦은 상황이고 지금 잘 아시지만 퀼스 부의장은 벌써 임기가 끝났어요. 거기다 지금 클라이드 부의장도 현재 이 주식 투자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도 이제 사용하니까 의장 자리, 부의장 자리 두 개가 다 공석이고요. 그 다음에 로제 글린하고 캐플런 지금 지방 연준 총재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직을 지금 해야 되는 게 공석 하나까지 해서 세석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지금 모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큰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2월 5일이면 파월 의장의 임기도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반파월 세력들이 조금 세력을 더 얻고 있는 상황이죠. 에리조스 워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은행 규제를 못하는 분이에요. 이건 진짜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빼요.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요. 진짜로 제네 옐런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일을 잘했다고 얘기한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지금 아리까리하게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변수로 지금 바뀐 부분이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연준이 흔들리면은 진짜 이 중요한 시기에 채를 잡고 갈 그런 기관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바이든이 로마에 갔다가 오면은 굉장히 이제 속도를 타겠습니다만은 빠른 후보 지명이 있어야지만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아마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하시는 이 전문가들도 있던데 과연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지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선거 결과에 의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선거까지도 지금 결과를 보고 확인할까요? 지금 진짜 답은 선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보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랬잖아요. 네. 지금은 거꾸로 문제는 정치입니다. 네. 선거 결과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오랜만에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산업재 섹터가 강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의 말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저는 industrials, 산업재가요. 2021년, 즉 올해에는 좀 트리키했다, 어려웠다고 봅니다. Strong USD, 달러 강세, 그리고 supply chain, 공급망 관련 문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relative strength, 상대적인 강세를 내년 2022년에는 보일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산업재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지금은 언더퍼폼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섹터가 터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적중할지 궁금한데 역시 스튜디오에서 다뤄주시죠.
네, 자 다음 오랜만에 톱니 대표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톱니의 전망, 이 산업재 섹터를 좀 추천한다라고 얘기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톱니가 굉장히 이 적극적이고 낙관론의 스펙트럼의 오름쪽에 있는데 3월부터 계속 얘기한 게 사실 지금 환경은 1950년에서 70년 사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 뭐냐면 지금의 모든 문제는 공급망에서 오는 거지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어려움이 금방 갈 것이고 근본적인 동력은 있다는 것이 탐리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3월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그다음에 네. S&P 500 4,800 지금 넘을 거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동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은 그 흐름이 강하다. 이게 탐리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견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네. 수요는 굉장히 아직도 강하다. 그래서 공급망만 잘 풀린다면 근데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일단 공급망에 대한 모습들은 좀 풀리고 있는 듯한 네. 글로벌 공급망이죠.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탐리 말이 맞았으면은 되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급망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경제가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고 주식시장도 요것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톱니 대표의 의견을 함께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아마존이 내년 4분기에 인터넷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위성 발사를 위한 허가를 미국 통신당국에 신청을 했는데요. 아마존 부사장의 말말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곧 우주에서 이 perform, 작동을 하는 인공위성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성의 용도,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다음 문장 확인해 보시죠. 자, 아마존에서는 이 customer terminal, 고객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결하기 위한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innovative, 혁신적이고요. low cost, 저비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아마존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존 이야기인데 네. 아마존의 이제 또 블루 오리진에서 네. 인터넷 위성을 쏘겠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되면은 진짜 저 지구의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성으로 광대역 인터넷망을 한다는데 자, 이게 기본이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5G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만은 6G는 위성으로 저궤도 위성으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6G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광대역 인터넷망을 위성으로 한다. 이거는 뭐 아주 궁합이 딱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극한의 경쟁을 지금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특히 지금은 뭐 우리가 선을 통해서 또는 뭐 간단한 기지국을 통해서 하지만 위성으로 한다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부분들이 가고요. 두 개의 발사 위성에 대한 지금 신청서를 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존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듯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한 발 앞서서 이 계획을 지금 버라이전하고 지금 미국의 이동통신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극연히 나타났습니다. 6G를 위한 지금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경쟁이라는 건 항상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또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대응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차곡차곡 기술이 축적의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빨리 뭐 네. 트위터에도 한글 남겨야 되는데 아침에 체크했는데 트위터에는 아직 안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은 뭐 우주 개발에 대한 계획을 뭐 몰래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 위성 이야기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인데. 요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술 한잔 먹고 오늘 주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축배를 오늘 들었는지 테슬라가 말씀드렸지만 1,200달러 돌파했고요. 과연 이 아마존과 또 블루 오리진 그리고
그리고 스페이스X 이 경쟁, 우주 개발과 관련된 경쟁 어떻게 펼쳐질지도 뭐 재미고 우리나라의 또 우주 관련 종목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